저는 확실히 아날로그가 좀더 편한 타입인 것 같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무명왕자 노랑겸수함입니다. 요즘 들어서 차 운전을 좀 자주 하네요. 오늘도 여기 화성 UNI 센터에 왔는데, 사실 차를 가지고 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나 시간은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15분, 20분 이상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운전을 하면 일단 부대끼는 게 없어서 편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좋고, 반면에 전철 안에서 이 자리가 났을 경우에 자면서 올수 있는 그런 게안 되는 문제도 좀 있고, 제가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는 라디오를 주로 듣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좀 읽죠. 책을 읽든 뭘 읽든 읽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리디북스라고 하는 전자책 전문 서점에서 페이퍼라고 하는 페이퍼 프로라고 하는 전자책 단말기를 샀어요. 이전에 이제 중고로 리디북스 페이퍼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단말기를 사서 사용을 하다가 신품이 나왔길래 관심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벤트를 하는데 가격이 좀 비교적 저렴한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죠. 그 전까지는 제가 종이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었죠. 그랬는데, 집에 종이책을 쌓아놓기가 참 버겁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 무슨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좀 뒤져보니까 리디북스에서 월 정액제로 책을 볼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리디북스뿐만이 아니고 그런 전자책 서비스하는 회사들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책을 무제한으로 다운받아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물론 무제한이라고는 해도 책한권 다운받아서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실 많이 보진 못하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저는 리디북스에서 제공하는 리디 셀렉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 4개월 가까이, 3개월,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신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서비스 되던 게 갑자기 종료돼서 다운받아 놓고 못 보고 있다가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긴 하지만, 그거야 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거는, 예전부터 읽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읽게 된게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죠.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작가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을 리디 셀렉트로 읽었습니다. 읽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적어도 한 1,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한 번쯤 읽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용도 얼핏 얼핏 기억나는 거 보니까. 근데 워낙에 오래돼서 이제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다시 읽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미래 세계는,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허술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싶은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그리는 내용이어서 꽤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가족은 없고 사람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늘상 젊음을 유지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깔끔하게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세상에 대한 내용인데, 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기회도 좀 됐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생각나는 문구 중에 하나, 정확한 문장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정치, 경제적인 자유도가 극단적으로 위축될수록 상대적으로 개인의 욕망에 대한 자유도는 증가한다. 사회적인 특성이 그렇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물론 뭐 저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어렸으니까 그때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제가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독재 정권이었었고, 총칼로 잡은 정권이었으니까
국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뭐 삼천교육대니 뭐니 해서 강제적으로 사회정화운동도 벌이고 했었는데, 프로야구도 그 당시에 출범을 했었고요. 뭐 3S 정책이라든가 스포츠, 섹스, 또 하나가 뭐였더라? 어쨌든, 그런 유의 것들이, 보통 이제 사회가 경직될수록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랑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꽤 재밌게 읽었고, 지금은 상어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쓴 작가가 엘렌 오이하우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저는 그 엘렌 오이하우스의 무슨 시리즈라고 그러던데, 그거는 다 읽었거든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한 5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책들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독일 작가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이름들이어서 읽는 내내 헷갈렸던 경험은 있지만 꽤 어쨌든 스피디하고 재미있게 읽었어서 이 상어의 도시란 책을 사실 종이책으로 살까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앞선 책들은 먼저 종이책으로 읽었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리드셀렉트에 올라와 있길래 아 이거 다 읽어보자 싶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산그 단말기가 사이즈가 좀 커요. 번잡게 6인치인가 그랬고, 이번에 그 제가 산게 8인치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집에서 뭐방 안에서 이렇게 읽을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대중교통 안에서 읽기에는 조금 크기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그거부터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큰맘 먹고 구입한 단말기는 집에서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버지가 뭔가 선물을 해줄까라고 하면 책 사주세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지만 동네마다 이제 그 헌책방이 좀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저는 헌책방 참 많이 다녔었고, 새로운 동네를 가면 그 지역에 책방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봤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연히 집에 있는 백과사전을 한 권을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어머니께서 대학 시절에 쓰시던 백과사전이래요. 그때 사실 책이 신간이라고 해봤자 지금처럼 발 빠르게 막 쏟아져 나오는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더더구나 백과사전이면 뭐 오래 두고 봐도 되는 내용들이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네, 어쨌든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사셨던 백과사전이 제 기억으로 11권짜리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를 여쭤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여쭤봤더니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거 사전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백과사전을 진지하게 들여다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책이면 내가 궁금한 건다 해결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한 짓인데 그 백과사전을 11권을 다 읽었어요. 소설책 읽듯이 앞에서부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어사전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백과사전은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국어사전이야 단어의 풀이 정도로만 끝나지만 백과사전은 제법 상세하게 설명이 달려 있고 해서 뭐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이야기도 짤막짤막하게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꽤나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제가 좋아했던 책이 뭐였냐면 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거는 한 1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삼국지 시리즈도 좀 자주 읽었고 박경리의 토지도 좀 읽었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은 무조건 종이책이었었고, 물론 지금도 종이책을 많이 읽고, 저 역시 중요하다 싶은 책들은 종이책을 지금도 여전히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이책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는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죠. 일단 스마트폰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읽을 거리들이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되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 종이신문도 이제 조만간 작별을 고하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종이 인쇄물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낮아진 것 같고 그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여기 뭐 뭐라더라? 그런 말도 있죠. 책이나 이런 것들의 인쇄를 위해서 사라지는 나무의 양이 어마무시한데 전자책 단말기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이용한 글읽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만큼 자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 어떤 그런 디지털 문명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글을 읽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이제 그 정보를 접하고 만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플랫폼이 그겁니다만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는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관심 있고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서 보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며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아예 검색 엔진 역할까지 하고 그리고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있는 학원들은 수강생들을 유튜브에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그렇게 일단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 얼마나 내가 적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쇼핑몰과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강의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의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뭐 50대 초반을 훌쩍 넘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날로그에 좀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레코드판 몇백 장을 아직도 못 버리고 듣지도 못하죠.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꽁꽁 싸매고 있고 제 방에는 책꽂이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책꽂이가 있는데 거기에 꽉꽉 채워서 책들이 쌓여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종이책을 구입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전 확실히 아날로그가 좀더 편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펜으로 글 쓰는 게 불편하고 귀찮아서 타이핑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년필이라던가 예쁜 펜들에는 아직도 많은 관심을 갖고 디자인 좋고 종이질이 좋은 노트는 되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낀 중간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켜면서부터 생각했던 주제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짤막하게 인사말로다가 책 읽는 얘기를 좀 하려다가 보니까 오히려 이야기로다가 쭉 얘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냥 요즘 제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저의 짤막한 소회를 잠깐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강사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